오늘 이슈는 거북목 증후군 역류성 식도염 기립성 저혈압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고정아입니다. 어깨가 뭉친다고요? 소화도 잘 안 되고 누워있다가 일어날 때 어지러우시다고요? 여러분이 자꾸 무섭다고 병원을 안 가시니까 제가 오늘 직접 찾아왔습니다. 요즘 SNS 보면 무슨 무슨 베개, 쿠션 이런 게 많이 뜨죠. 그만큼 목, 어깨 아픈 20대, 30대가 많아졌다는 건데요. 실제로 병원에 오시는 분도 많고 MRI 등 검사를 해보면 이미 디스크가 퍼져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방치하면 그만큼 쉽게 디스크로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거는 습관에 의해서 누적되어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평소에 습관을 잘 교정을 하고 틈틈이 스트레칭을 하면 얼마든지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죠? 옆에 거울을 한번 보실까요? 목은 이렇게 앞으로 빠져 있고 어깨는 앞으로 말려 있고 이렇게 요즘에는 안 좋은 자세로 스마트폰을 보는 분들이 늘어났는데요. 대중교통을 타면은 모두가 다 거북이에요. 고개가 앞으로 1cm 나갈 때마다 목뼈가 받는 하중은 3kg씩 늘어납니다. 거북목인 사람들은 최대 15kg 정도의 하중을 우리 어깨랑 목이 더 감당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즉 이 무게에 의해서 신경이 눌러서 디스크도 심해질 뿐더러 두통까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는 앞으로 쭉 빠져있는 고개를 최대한 뒤로 집어넣고요. 내 눈높이에 맞춰서 스마트폰을 책을 보듯이 이렇게 실천을 하시면 통증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손목에도 무리가 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책상이나 무게를 지지할 수 있는 곳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벽에 뒤통수를 대고 어깨, 골반, 발 뒤꿈치까지 딱 붙입니다. 이렇게 하루에 적어도 5분간 꼭 실천을 하시면 많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키보드 마우스는 멀리하지 마시고 몸에 가까이 붙여야 자세가 좋아지고요. 모니터는 너무 낮거나 너무 높지 않게 내 눈높이에 맞춥니다. 손목을 많이 써서 아프신 분들은 버티컬 마우스라는 걸 활용하시면 조금 더 손목 통증을 줄이고 내 몸을 아끼실 수가 있습니다. 마라탕, 흑당 밀크티, 곱창, 불닭, 매운 떡볶이. 공통점은 맛있다? 요즘 뜨는 음식이다? 맞긴 맞는데 이게 다 위를 자극하는 이에 안 좋은 음식입니다. 역류성 식도염 같은 위장질환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가 버리시는 분도 많은데요. 이 위에서 분비되는 산은 염산에 가까운 강산이기 때문에 위에만 있지 않고 식도로 넘어갔을 때 식도에 상처가 즉 열상이 생기기도 하고 우리의 치아를 부식하기도 합니다. 위산이 역류를 해서 올라오는 이유는 위와 식도 사이 일종의 뚜껑이 힘없이 열려버리기 때문인데요. 이 뚜껑이 열리는 가장 나쁜 습관이 밤늦게 식사를 하시고 바로 누워 자는 겁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술, 담배, 카페인, 밀가루 그리고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이 바로 원인인데요. 이런 위장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음식을 드시지 마세요 한다면은 다들 너무 힘들어 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타협해서 먹는 방법을 가지고 왔어요. 햄버거나 샌드위치 같은 밀가루 탄수화물 음식을 드실 때는 양쪽에 있는 빵 중에서 하나는 덜어내시면 도움이 되고요. 소스는 적게, 덜 맵게 뿌려주세요 하고 부탁을 하세요. 그리고 커피를 드실 때도 샷 한 개 정도로 좀 더 맑게 커피를 드시면 우리 위장에 도움이 됩니다. 마라탕, 엽떡 꼭 드시고 싶으시다면 저녁이 아니라 점심때 드세요. 사실 이런 매운 음식 좋아하는 분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매운 음식이 아니라 짠 음식을 좋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밤에 이런 짠 음식을 먹으면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되죠? 얼굴과 손발까지 퉁퉁 부었고 너무 피곤하고 컨디션도 많이 다운되게 되죠. 그러면 아침에 입맛이 없어서 아침을 거르고 다시 저녁에 또 많이 먹으면서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기 쉽습니다. 아예 다 끊으라는 게 아니라 2주에서 한 달 정도만 적어도 저녁 한 끼만이라도 맵고 짠 음식을 한번 줄여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예전에 좋아하던 음식을 먹었을 때 왜 이렇게 맵고 짜지? 왜 이렇게 자극적이지? 이런 느낌을 스스로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혼밥족들 밥 먹으면서 항상 스마트폰 보시죠. 이 스마트폰이 목 디스크에도 안 좋지만 소화에도 좋지 않습니다. 내가 먹는 양이 가늠이 안 되기 때문에 과식해서 살이 찌기도 쉽고요. 하루 딱 한 끼라도 스마트폰은 내려놓고 내가 지금 어떤 음식을 먹고 있는지 맛은 어떤지 천천히 한번 음미해보세요.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요. 우리의 위장도 훨씬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순간적으로 핑 돌고 심할 때는 쓰러지기도 하고 이거 학교랑 회사 가기 싫어서가 절대 아닙니다. 젊은 여성들에게 특히 흔한 기립성 저혈압인데요. 저혈압에는 약도 없다더라 하는 말 때문에 난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하는 분도 많으시죠. 습관 개선으로도 교정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물을
마시세요. 이런 증상 있는 분들이 나 물 많이 마셔요 하시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물이 아니라 커피나 음료수를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면 이뇨작용에 의해서 물이 더 빠져나가서 증상이 악화되기 쉽기 때문에 음료가 아닌 맹물을 마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또 다이어트 중에 이런 기립성 저혈압이 생겼다는 분들도 많은데요. 특히 근육량 부족한 여성에게 흔합니다. 우리 몸에서 이 근육은 체수분을 저장하고 유지해주고 혈관의 탄성도 유지해주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살을 빼겠다고 무조건 안 먹고 칼로리 섭취만 제한을 했다가는 덩달아서 단백질과 수분 섭취가 줄어들기 때문에 물도 많이 빠지고 근력도 떨어지는 거죠.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근력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니까 단백질 꼭 섭취하시고요. 염분도 어느 정도 하루에 필요한 만큼은 섭취를 해야 합니다. 저도 우리 환자분들에게 운동, 생활 습관 개선을 제대로 설명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보디빌딩을 시작해서 대회에서 입상을 한 적도 있거든요. 직접 해보니까 가장 좋은 거는 겉으로만 멋진 몸매보다도 근력이 충분한 건강한 몸을 갖게 된 것. 좀 더 활력 있는 삶을 즐길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번 생은 망했어. 난 이미 글렀어. 하고 생각하시면 늦지 않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시작해보세요. 오늘 제가 드린 정보가 유익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답을 남겨드리겠습니다. 추석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그럼 안녕.